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진술 형식이 사랑은 A, B, C, D이다. 복잡해졌죠. 사랑을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사랑은 A이다. 하나의 진술이면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랑에 대한 그 정의, 주제, 진술이 여러 개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선명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할 생각입니다. 자, 사랑이 뭐죠?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헌신이다. 사랑은 한쪽이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또 사랑은 돈이다.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은 걸까요? 하나의 정의를 못 내리는 걸까요? 이유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방식도 틀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게리 체프먼 The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후감 도서로 추천도 됐는데 저희가 하는 그 다섯 가지 유형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첫 번째가 admire, 인정, 존중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의 그 사람들은 이 사랑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이런 분 잘 보십시오.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칭찬을 잘해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 너무 이쁘십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어가 거칠어진다든가 무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봉사, 행위입니다. Act of service. 여기에 속하는 사랑의 유형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의 유형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먼저 행위가 앞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를 위해서 아침밥을 만든다든지 어디 상점에 가면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을 달라기 전에 물을 떠다 준다든지 이런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선물 받기입니다. Receiving gift입니다. 큰 선물, 집을 선물한다든지 자동차를 선물한다든지 좋은 백을 선물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하게 선물하는 걸 말합니다. 꽃송이 하나 갖다 준다든지 길을 가다가 과자를 하나 사다 준다든지 와이프한테 또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다든지 소소한 것을 선물을 주는 것을 사랑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시간의 공유입니다. Quality time, 함께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거, 늘 대화하는 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Physical touch라고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유형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은 뭐고 내가 가장 취약한 사랑의 유형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스킨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박연기 성교사님은 잘하대요, 보니까. 멕시코 가니까 막,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막, 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안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뭐, 안아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소피아 목사님도 너무 잘합니다. 권사님들 안아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손잡고, 이게 사랑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유형은 다릅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사랑의 주제 정의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의 정의는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랑의 정의입니다. 5절에 보면 성내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의 정의는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네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랑의 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 사랑의 주제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공통적인 요소가 뭘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1절부터 3절의 내용의 패턴이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뭐와 같다. 1절에도,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뭐와 같다.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뭐와 같다. 이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뭘까요? 혈육간의 사랑, 스톨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9가지가 동일한 단어 아가페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인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유 명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문장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세 가지 증거를 대볼까요?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가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그 언어가 신비롭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듣기가 싫어져요. 잘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언어와 밖에서 하는 언어가 확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세상적인 언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가 달라요. 사랑이 없다는 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장을 해요. 방언과 천사의 말로. 립 서비스라기도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이런 가짜가 어딨어요? 이런 뻥이 어딨어요? 두 손을 다 펼쳐서 하늘을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줄 수도 있다. 세상천지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걸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언어는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의 언어는 명료해야 돼요. 성도의 언어는 깨끗해야 돼요. 성도의 언어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언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별을 따다준다 그래도,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그러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로 우리 죄와 약점을 숨기고 포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경계해라.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도 걸리지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 비밀, 지식을 다 알아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겸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주 특별하고 드문 사람입니다.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 번역,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킹 제임스 성경도, NIV도, B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껍데기라는 거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을 합니까?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능력을 변화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이 사랑의 요소의 핵심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기도 사랑이 없으면 앞 문장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이것이 그물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생명도 아깝지 않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내 재산을 모두 드렸는데, 내 생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진 겁니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 이 문장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만약이라는 이 단어를 꼭 붙였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I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에요. 주어가 나입니다. 이 가정법이니까 다양한 거지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어서 구제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헌신을 하고 몸담 바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소유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전개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행해지고 결실을 맺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행하는 이것에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필터링하는 이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단어의 문장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핵심,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방이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쁘다. 그 모든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표상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특별한 요소, 첫 번째 주제가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인내를 말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참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아까 핵심적인 사랑의 요소의 첫 번째 주제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제발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축조하면 상대방이 장점 때문에 인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다 갖고 있어요. 재산, 집, 외모, 자동차,
그 어떤 것도 많은 것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빠지는 게 없어요. 그 빠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면 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는 약점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홈리스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이 나랑 관계를 맺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맨하튼 브루클린 성막교회 목사님입니다. 1만 명 성도의 목회자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끝나고 이 간대상 밑에 앉아있는데 저 끝에서 예배당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31살 데빗이었습니다. 목사님 곁으로 강대상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똥과 오줌,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한, 세상에 그렇게 혹독한 냄새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데빌이라는 친구한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캐시 오브를 꼭 줘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냄새가 너무 나니까 갔다가 오기 전에 캐시를 준비해서 그 데빗이라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데빗이 I don't want money. I want Jesus. 이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 홈리스들이 오면 그렇게 하면 홈리스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 1만 명 이상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 음성이 가슴을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 관계에서도 쉽지 않지만 홈리스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품고 안아주는 이 사랑은 보통 어렵고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LA에서 에피포도 교회가 사역할 때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에피포도 간판을 보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눌하세요. 가방에서 뭘 툭 꺼내시더니 페이퍼를 보고 한번 읽어보래요. 쭉 한 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썼어요. 쭉 대충 훅 훑으면서 읽어보니까 남미에서 오신 집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살겠다고 왔는데 남미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 비행기표 좀 사게 헌금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회계 집사님 보더니 이거 가짜라고, 믿지 말라고. 근데 내 마음에 0.0001%라도 진짜라면 어떡할 거냐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불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다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 50불은 최대한 많이 집사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다. 가능하면 집사님 계획대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정병원 3층으로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그때 수표 목사님 만났죠. 박영수 선교사님은 그때 처음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고 그 김집사라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을 알아보는데 그 집사님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아직도 남미를 못 가셨냐. 몇 년이 흘렀는데 똑같이 종이 그 내용이 똑같아요. 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 이러는 사람들도 진짜 있구나. 어?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설렁설렁 이런 사람도 있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응? 내 감정 따라 교회를 생각을 하고 내 생각 따라 교회를 생각을 하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라도 해야지. 식사를 같이 하고 집이 어디냐 도대체.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다니까요. 집도 있어요. 오래 참는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와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오래 참는다는 말이.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홈리스를 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으로 그렇게 못해요.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람이 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반대 영역에서 보면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보통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빨리 포기를 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완전히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 사랑을 오래 참는다 이 말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아주 빠르게 단절시키고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성도는 세상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의 헌신, 충성이 빛되기를 축원합니다.